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이전에 사랑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다시 그 사랑을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주의 사랑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사랑의 품에 거하게 나옵니다. 아멘.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산가시내와 산가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로 고백합시다.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소리를 고백합시다.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산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마지막으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채운 주님의 사랑으로 찬양이로 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간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가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마지막으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변화될 우리의 삶을 한 주간 살아갈 삶의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의 갈 길을 말씀 안에서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나오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시험 기간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지만 주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곳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복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만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게 성경 본문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저를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5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뼈를 열고 여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뭐 되게 신기한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기하기보다는 좀 기이하고 좀 공포스러운 부분인데 이 장면을 좀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끔찍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오늘은 세 줄 요약 말고 한 줄 요약하고 그리고 키워드 세 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키워드 세 개. 한 줄 요약 들어갑니다. 소망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소망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아, 되게 여러분 얼굴 보니까 참 좋네요. 네. 키워드는 마른 뼈. 뭐야 왜 저래? 키워드는 마른 뼈, 성령, 성령 군대입니다. 마른 뼈, 성령 군대. 다 됐나요? 너는 적어야지 성빈. 너는 인스타 올려야 되잖아. 아 왜 안 적고 뭐 하는 거야? 얼굴 쳐다보고만 있고. 아 그 현수한테 짬 때리면 어떡해 그걸. 아 진짜 하여간. 마른 뼈, 성령 군대. 소망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네. 네. 여러분들 시험 끝나신 분도 있고 한창 치고 있는 분도 있죠. 그렇죠? 나 시험 치고 있다 지금. 어이씨. 어떡해. 네, 손 내려 주세요. 아이고. 네. 오늘 마른 뼈 얘기가 나옵니다. 네, 시험 치면서 저희도 뼈다귀가 되는 기분이 좀 듭니다. 네, 이 문제를 풀면서 입술이 자꾸 말라요. 다치고 나면은 진짜 하얗게 불태워져서 이제 마른 뼈가 되고는 합니다. 이렇게 마른 뼈가 되어버린 우리 고등부 친구들 본문 말씀처럼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말씀 제목이 이제 이거를 좀 설명을 하면은 좀 뇌절이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막 보더라고요. 저게 대체 뭔 말이야 하면서 네, 굳이 설명을 하지 않고 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른 뼈는 무엇일까요?
마른 뼈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다 읽었으면은 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효준이 마른 뼈는 오늘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것도 맞네요. 네. 오늘 그 되게 많은 말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이 역사로 이제 좀 얘기를 하면은 마른 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14절에 보면은 14절이 아니었나요? 몇 절이었지? 11절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그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 이게 실제로 이게 마른 뼈가 갑자기 이렇게 팍 하면서 이렇게 막 무슨 그 던전의 골렘 마냥 이렇게 막 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그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림이에요. 그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그 뭉크의 절규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막 하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뭉크가 자기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절망과 이제 어떤 공포와 그런 것들을 그 그림 안에 본인의 얼굴을 그렇게 담아낸 겁니다. 제가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었어요. 어쨌든 그 무슨 그림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것도 약간 좀 해골같이 생겼죠. 그 그림처럼 오늘 본문의 이 마른 뼈는 당시 이스라엘 족속의 자화상입니다. 자화상. 이스라엘 족속의 자화상. 이게 곧 마른 뼈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는 대상은 망해버린 남유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입니다. 남유다 어디한테 망했죠? 저 한 100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네 맞습니다. 바벨론이에요. 남유다, 바벨론, 북이스라엘, 아수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좀 기억할 때쯤 된 것 같은데 서운하네요. 제가 서운할 건 아니죠.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향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 얘기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쨌든 우리 대표 그 우리의 왕들은 바벨론에게 치욕을 당했습니다. 유다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짓밟혀진 상태예요. 그래서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 포로들입니다. 더구나 이제 우리가 믿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배한 것 같습니다. 굳게 믿고 있던 그 남유다의 모든 신앙이 무너져 내려서 충격과 우울, 공포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른 뼈가 그들의 그 자화상이 돼버린 거죠. 혹시 진격의 거인 보신 분 계십니까? 나 진격의 거인 봤다. 저희 지난번에 제자반 하는데 이제 고1 남자애들이 진격의 거인 막 이번에 뭐 나왔다고 뭐 넷플릭스 켜달라고 막 난리를 치길래 잠깐 봤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진격의 거인이라는 그 만화에 이제 저는 다 못 봤어요. 그 첫 화가 저는 기억이 좀 남는데 첫 화에서 주인공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주인공 어머니가 거인한테 먹혀요. 그걸 되게 자세하게 보여줘요. 아드득 하면서.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저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뭐야 이거? 그래서 그 충격, 이런 충격이 이 유다 백성한테는 계속되고 있었다고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충격과 공포, 우울로 가득 찬 그 유다 백성의 자화상이 바로 마른 뼈입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바로 들어갈게요.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주여하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네, 오늘 이 장면을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공포스럽습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은 지금 에스겔이 환상으로 목격하고 있는 망해버린 유다의 모습이 어떻냐면요, 완전히 바싹 말라버린 뼈더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괴물은 혹시 보셨습니까? 괴물. 괴물은 봤나요? 안 봤어요? 그래도 한국 명작 안에 드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강에 괴물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다 먹어요. 계속 먹는 얘기를 하네요. 바벨론이 유다를 먹어버린 것처럼. 이제 어쨌든 그렇게 사람을 먹고 뼈를 소화를 못해서 말을 쏟아냅니다. 아,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이제 주인공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그 장면을. 공포스럽죠. 이 뼈더미를 보는 것 같이 에스겔이 뼈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이 가시지 않은 채 소망이 없는 말라 비틀어진 사망을 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범죄와 교만, 불순종으로 사망의 길을 걸어버린 이스라엘입니다. 예전에 이제 수련회 때 생명과 사망의 길 택해라. 그 거기서 이제 사망의 길을 택해버려서 이제 와 하면서 이제 먹혀버린 거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 예레미야, 이사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생명과 사망의 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길을 끝까지 가버린 남유다는 결국 이 마른 뼈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이 마른 뼈더미에 대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죽음만 곱씹어지는, 실패만 곱씹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마른 뼈가 시간이 덜 흘러가지고 이 마른 뼈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른 뼈의 미래는 그냥 더 메마른 뼈일 뿐입니다. 혹은 더 시간이 흘러서 모래가 되겠죠. 시체의 시간이 흐른다고 생명의 형태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뼈다귀는 뼈다귀일 뿐입니다. 사망에서 더 가봤자 사망입니다. 이 마른 뼈들을 이스라엘 족속의 폐망을 보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자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이 인자는 이제 사람의 아들아라는 표현인데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다고. 아, 이건 예수님을 부르는 거구나. 이건 아니고요. 이 성경에서 에스겔을 부를 때 그냥 인자야 이렇게 부른 겁니다. 어쨌든 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소망이 없는 뼈에서 그냥 뼈, 사망에서 사망으로 갈 뿐인 그 뼈에게, 뼈를 보면서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이 감정선을 혹시 파악을 하시겠습니까? 내 죽어버린 소망 때문에 절망만 묵상하고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다고요. 참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 어떻겠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이제 대답은 하겠지만은 마음 안엔 절망이 일단 가득한 상태죠. 그래서 쉽사리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황하게 펼쳐진 이 절망의 뼈 앞에서, 그리고 모든 영원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쉽게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박하게 하나님께서 살리시겠죠? 이렇게 뻔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두려운 마음으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잠잠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3절까지의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를 볼 때 우리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들의 미래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제 고등학교 시절에 비춰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미래를 봤을 때 꽃밭이 펼쳐져 있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모의고사를 보고 시험 성적을 보면 지금 웃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쁨과 희락이 가득합니까? 와, 시험 성적 최고, 맛있다. 뭐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성적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간에 혼란만 가득합니다. 오늘 잘 봤다고 내일 잘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오늘 못 봤다고 또 그럼 다음엔 잘 보겠지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둡죠.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마른 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미래는 누가 보장해 줍니까? 당장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든 덮고자 학원도 엄청 가지 않습니까? 이 불안함을 어떻게든 커버를 해보려고 학원 인강으로 학창생활을 덮어봅니다.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불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한다는 거죠. 이 시험 성적과 어떤 학원과 학창생활을 제가 악마화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그냥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서 내 두려움이 있다고요. 근데 이 불안함은 어디서 옵니까?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내 미래가 내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아서, 혹은 내가 나중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부모님을 실망시킬 것 같아서, 아니면 내가 내 주변 친구들보다 혹시나 잘 안 될까 봐. 솔직히 거기서 오는 불안함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이랬다고요. 제가 이랬다고요. 이것들을 모두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꼭 잘 나야만 해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생각들이 한 구석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교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 이런 죄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 모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 소망이 없는 제 멋대로 살다가, 제 소견에 맞게 살다가 끝나버릴 그런 삶들인 거죠. 이런 내 삶을 보고 있을 때, 에스겔처럼 이 허무함을 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이 진정 살 수 있겠느냐? 너의 삶에 생명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우리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그 막막함 앞에 빠져있을 때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죠? 이렇게 경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장엄한 인생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이 대답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절에서 10절 시작. 아멘. 자, 여기 구절 잠깐 구절을 비춰 주실까요? 이게 보면 좀 말이 이상하죠.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본문에는 약간 문법적인 어떤 그런, 이건 좀 여담인데 오류 같은 게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되게 이분이 막 휘갈겨 쓴 그런 원문에는 막 이상하게 휘갈겨 쓴 게 되게 많아요. 감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툴을 보면은 아 지금 에스겔이 문법적으로 좀 잘못했네 약간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 감정적으로 되게 막 올라와 있구나 이렇게 좀 그런 문체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에스겔이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회복을 눈에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 절망에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내가 회복시키겠다,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않습니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뼈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조립이 되죠. 프라모델 조립하는 것처럼 뼈와 뼈를 맞추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면서 가죽이 덮이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얘기를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완전히 산 상태가 아닙니다. 구색이 적당히 갖춰졌다고 그게 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셔야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은주가 읽겠습니다. 시작. 데니라 리을 니은 잘 안 되죠. 저는 니은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 약간 이런 식으로 돼서 좀 니은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후 하고 이렇게 숨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선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며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1초도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 마른 뼈들을 붙이시고 힘줄을 붙게 하시고 살을 붙이시는 거죠. 이 흙에 불과한 이 덩어리가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문 10절을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그 숨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된다고요. 소망 없던 마른 뼈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세상에 비길 수 없는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만큼 이 세상에서 강한 집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값진 가치를 위해 싸우는 집단이 이 하나님의 군대 말고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절망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절망이 산 소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이죠. 군대, 마른 뼈. 제 썸네일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군대 마른 뼈. 제가 군생활 했던 부대가 그 백골 부대인데 저기 백골 부대 마크예요.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좀 새롭더라고요. 네, 본문 말씀 묵상을 하면서 네, 저게 어쨌든 백골 부대 마크입니다. 생각이 나서 붙였어요. 네. 이제 오늘 이제 실로 선생님 만나가지고. 마주쳐가지고 혹시 백골구호 생각나시나요? 해가지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도 백골, 죽어도 백골 막 하면서 필사, 즉생, 골, 육, 지, 정 백골 화이팅! 네, 이런 이게 이제 백골구호예요. 백골구호. 군대에선 이런 구호 같은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그 부대의 정신을 거기에 담는 거죠. 맞죠? 실로쌤 이거 맞죠? 예. 네. 이게 뭐냐면
죽어 백골이 되어서라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을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다른 부대는 잘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시고. 예, 그 정신으로 어쨌든 최전방을 지키고 있어요. 물론 거기 병사들은 그런 신념과 자부심보다는 배고프고 추운 걸 견디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는 약간 백골 부대 같은 이미지가 좀 생겨납니다. 마른 뼈에서 군대로. 네. 이 마른 뼈에서 살아난 이 하나님의 군대는 이런 신념이 있습니다. 방금 말한 그 백골 부대의 그 신념과는 완전 거꾸로입니다. 죽어 백골이 되어서라도가 아니라 이미 마른 뼈다귀였는데 이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니까 가장 강한 군대가 되는 거라고요. 이 군대는 아무것도 없던 그 공허 절망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붙들립니다. 기적의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는 가장 강한 군대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새 사람으로 군대로 살리는 그 숨,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 11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가 또 너희 고기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행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본문에 생기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네, 제가 니은 이응 약간 이런 비음 들어가는 게 좀 안 돼가지고 생기가 좀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최고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고 하십니다. 생기를 하다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단어가 한국어로는 약간 문맥상 번역 때문에 각자 다른 단어로 써져 있어요. 또 그래서 또 잘난 척 해야죠. 또 히브리어 원어. 네. 히브리어 원어로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펀치라인을 쓰고 있습니다. 펀치라인. 그래서 여기서 생기랑 내 영이 다 같은 단어 루아흐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루아흐는 숨, 바람, 영 이렇게 세 가지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생기는 물론 이제 앞부분에선 그 어떤 생명의 기운을 얘기를 하셨지만 이 끝에서는 펀치라인으로 자 이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펀치라인을 넣고 계시는 거죠. 마른 뼈를 생기로 살리는 것과 같이 마른 뼈와 같은 백성들을 성령님께서 다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모두 지키셨습니다. 예전 썸네일들을 좀 잠깐 좀 볼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가서 성전을 세워요 하면서 제가 손수 그린 그림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거 아 주님 하면서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여기 그 좀 앞에서 이제 막 이제 모세 오경 막 이렇게 막 선포를 하고 그 백성들이 막 그걸 듣고 막 울었다는 그 장면이에요. 이 둘 다 포로 해방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제 나라가 바뀌죠. 그 페르시아가 그 고레스 왕의 조서로 포로들을 해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해방되는 것들을 담고 있는 그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이에요. 함께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구원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희망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명예나 물질, 어떤 그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해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들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해도 그 끝에는 결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디도서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마른 뼈에서 극히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죽음과 절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네, 말씀 뵙겠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짓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오늘 내내 얘기했던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극히 강한 군대가 됩니다. 이 군대는 무엇으로 무장합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는 무엇으로 무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도 슬슬 끝나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합시다. 제발 말씀 쓰기도 좀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제발. 예, 잘해봅시다. 가면 갈수록 선생님들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거면 안 하는 게 낫죠. 예.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군사라고 해놓고 무기도 안 챙기고 나가면 어떡합니까? 심지어 그 백골부대 그 군대도 총을 소지하고 있을 때 총을 잠시라도 좀 놓고 가면 장교들이 엄청 예민하게 굴어요. 총은 네 생명과도 같다. 막 이렇게 혼쭐을 낸다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말씀은 우리 전신갑주이자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우리 전신갑주, 우리 강한 무기라고요. 그러니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귀하게 쓰임받는 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함께 앞에 선생님들 나와 주실까요? 네. 함께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분명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2절로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기도 제목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강하게 준비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하여서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또 해서 좀 있다가 그 이름들이 있을까요? 혹시 네, 저희가 소망하는, 돌아오길 원하는 저희 친구들입니다. 각자 자기가 이제 결단한 그 친구들의 이름 이제 기억하면서 함께 그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마른 뼈에서 살리신, 마른 뼈에서 살아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을 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이 공허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강하게 무장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혼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으로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 쫓아내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안겨요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 그 마른 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안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드릴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쓸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기들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강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그 친구들 이름 잠깐 다시 띄워주실까요? 네. 수환이, 지우, 소민이, 영재, 성훈이, 현호, 기선이, 은기, 하연이, 시연이, 수예, 서연이, 장균이, 태훈이, 규진이, 유정이, 다연이, 서연이, 지민이, 도겸이, 정빈이, 정욱이, 기훈이, 서인이, 소민이, 민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주신 친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마른 뼈에서 그 아무런 소망 없는 그 인생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건져낼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내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현수 광고죠. 현수. 광고하겠습니다. 성경 한절 쓰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도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5월 28일에 전도축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축제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 중에 하고 있고요. 5월 7일 다음 주에 이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초대장 받아가 주시고 당일 부모님 함께 오셔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특송 연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셀모임 시간에 부모님께 드릴 편지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생일 잔치가 있습니다. 백승호, 이희정, 서지원, 한재춘 선생님, 백지연 선생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가운데로 모여주십시오. 저희 또 뭐였죠? 찬양이는 뭐였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연습해야 돼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연습해야 돼요. 또 연습을